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유미입니다. 요즘 들어 슬랙스도 좋지만 코튼이 들어가준 치노 팬츠 레들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취향을 듬뿍 반영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코튼맛 치노 팬츠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전에 추천드렸던 저희가 활용하는 치노 팬츠들도 좋지만 신상이 좋잖아요? 따끈따끈. 그리고 오늘 영상 이후에 코튼 치노 팬츠를 어떻게 입으실 수 있는지 코디 활용법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올 가을에는 한번 입어보자. 자, 그러면 제가 셀렉해온 코튼 치노 팬츠들 보러 가실까요? Suckers. 첫 번째 제품은 247 시리즈의 몰스킨 와이드 팬츠. 앞쪽으로 턱이 하나 잡혀있고 허리 양쪽에 사이드 밴딩이 잡혀있어 데일리로 활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실루엣은 너무 길지 않은 기장감에 허벅지 통은 와이드하지만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테이퍼드 실루엣의 팬츠입니다. 247은 항상 사이즈감이 좀 여유롭게 나왔기 때문에 평소 입으시는 사이즈보다 사이즈 다운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이즈감을 보시기 위해 두 모델의 착용 사이즈와 피팅감 보여드립니다. 요게 여러분들의 쇼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가 몰스킨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부드럽고 포근한 터치감. 몰스킨은 한쪽 면을 살짝 기모 처리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촉감이 부드러워지고 포근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몰스킨. 두더지 가죽 같다 해서 몰스킨. 네 가지 컬러외로 진행되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베이지와 그레이 컬러. 베이지 컬러 가면 온라인상 이미지보다 노란기가 덜해서 입기 쉬울 베이지인 것 같고 그레이 컬러 가면 또한 입기 편하실 것 같았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원단감이기도 하고 가격대가 합리적이니까 입문용으로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베이지 컬러감의 코튼 팬츠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하늘색 셔츠, 거기에 간단하게 슬리커즈 활용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티셔츠와 가디건을 활용하시는 룩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무래도 베이지 컬러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어두운 톤의 바지는 여러분들의 슬랙스 코디법이랑 똑같아요. 셔츠랑 가디건 룩에도 활용하셔도 되고 티셔츠 가디건 똑같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말아요. 스토커즈. 다음은 주황 옹무의 인발티드 플리츠 치노 팬츠입니다. 이름대로 인버트,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플리츠가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풍성함이 살아나는 실루엣. 실루엣은 허벅지는 여유롭고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지만 기장감도 길고 인버트 플리츠의 접힘 때문에 그냥 툭 봤을 땐 툭 떨어지는 실루엣이에요. 허리에는 사이드 어저스먼트 디테일이 들어가져서 애매한 허리 사이즈 딱 맞춰줄 것 같았고요. 사이즈감 비교를 위해 두 모델의 착용 사이즈와 피팅감 보여드려요. 원단은 코튼 폴리 소재로 코튼 특유의 탄탄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폴리 때문인지 살짝의 은은한 광택감이 돕니다. 네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 요 팬츠, 베이지와 그래파이트 컬러감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저는 또 색감 좋아하니까 타츠 컬러감이 오묘해서 실물로 보고 싶었어요. 베이지 컬러감은 노란기가 거의 없는 애쉬 베이지 컬러감에 가까웠고 그래파이트도 되게 묵직한 차콜 컬러. 타츠 컬러감은 실물이 굉장히 이뻤습니다. 사진상보다 노란기가 좀 덜하고 묵직한 브라운 톤인데 너무 어둡지도 않아. 아, 색감이 진짜 오묘해요. 너무한 기장감, 풍성한 플리츠를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노 팬츠의 좀 다양한 코디를 그래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시티 자켓을 활용한 코디도 보여드리고요. 혹은 좀 워크웨어 무드가 나는 아우터도 굉장히 잘 어울리니까요.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아우터로 탁! 캐주얼하게만 입는 게 아니라 치노 팬츠의 매력은 살짝은 좀 갇혀 입은 듯한 느낌을 낼 수도 있다. 단정한 스타일의 니트류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카라 니트 혹은 가디건 룩을 추천드려볼게요. Suckers. 다음은 인더로우의 스트럭처 치노 팬츠입니다. 인더로우의 트래블러 치노 팬츠 저희가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스타일이 나왔다고 해서 준비를 했죠. 신상. 제가 워낙 루즈한 실루엣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의 팬츠도 가져와라 해서 바로 댓글 반영했습니다. 앞쪽으로 원턱이 잡혀주고 허리 쪽은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어저스먼트 디테일까지. 그래서 원하시는 실루엣으로 사이즈 조절을 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롱한 기장감으로 어느 정도 스마트 단정한 느낌은 주는데 코튼 소재 특유의 그 자연스러운 주름짐? 주름지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맛에 있는 거야. 사이즈감 비교를 위해서 두 모델의 착용 사이즈와 피팅감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단감은 01도 코튼 100으로 굉장히 촉촉하고 탄탄하면서 부드러운 원단감? 원단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네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제가 궁금했던 컬러는 차콜과 프로스트 그레이. 차콜 컬러감은 어두운 묵직한 차콜 톤이었고 프로스트 그레이 컬러감이 진짜 이뻤는데 그레이에다가 베이지 브라운을 진짜 한 방울 톡! 인더로우 트래블러 팬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제품 또한 되게 만족스러울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치노 팬츠는 니트가 마구마구 떠오르는 그런 치노 팬츠였어요. 그래서 셔츠와 가디건을 활용해주셔도 좋고 아 그래도 나 조금 더 캐주얼한 맛을 내고 싶어 하시면 스트라이프 니트 추천드려볼게요. 혹은 비즈니스 룩으로 카라 니트를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테이트먼트 니트, 케이블 니트 같은 것도 매칭해주시면 정말 이쁠 것 같네요. 스토커즈. 다음은 밀로의 커브드 치노 팬츠입니다. 이
그리고 치노 팬츠 실루엣에 살짝의 커브감이 있는데 그래서 살짝 캐주얼하게도 혹은 힙하게도 입으실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턱 디테일 없이 심플하고 무지한 실루엣으로 포인트는 저 앞쪽에 들어오는 그 커브드 패턴감. 커브드 팬츠라 하지만 과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입기 쉬우실 것 같아요. 적당히 롱한 기장감으로 개인적으로 똑 떨어지는 기장감보다 살짝 곱창지는 느낌이 저는 더 매력적이었던 제품인 것 같아요. 사이즈감 비교를 위해 두 모델의 착용 사이즈와 피트감을 보여드립니다. 원단감은 코튼 폴리로 코튼 특유의 탄탄함과 부드러움은 느껴지되 폴리 때문에 뭔가 매끈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베이지와 네이비, 클래식한 톤으로 나왔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디 방법은 조금 더 캐주얼하고 살짝 귀염뽀짝하게 럭비 셔츠, 니트 활용해주셔도 좋고 셔츠와 가디건을 매칭해주실 때 가디건이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가 나는 걸로. 그리고 또 치노 팬츠와 찰떡인 거는 시티 보이 무드를 낼 수 있는데 셔츠를 풀어 헤쳐서 좀 박시하게 입어주시면 그 맛이 나고요. 혹은 담백하게 니트랑 스니커즈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마지막은 좀 다른 스타일의 코튼 팬츠, 로운의 출시 예정 카고 팬츠입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코튼 맛 팬츠들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좋아하실 구독자분들이 계시니까요. 나 잘했지? 앞쪽으로 턱이 잡혀있진 않지만 포켓 라인을 따라가준 절개 라인과 무릎 쪽에 있는 둥그런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턱 디테일, 그리고 바지 밑단의 스트링까지. 카고 팬츠인 만큼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카고 포켓, 허리는 뒷밴딩, 스트링 조임도 있어서 사이즈 선택폭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원단감은 코튼백으로 부드럽고 탄탄하지만 굉장히 좀 유연하다 느껴지는 코튼이었어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브라운은 묵직한 톤의 브라운이지만 살짝의 올리브 톤이 보였고요. 차콜 컬러감은 묵직한 차콜 컬러감. 이 제품은 14일 출시 예정 제품이라서 1사이즈밖에 없었어요. 쫄라서 못 나왔거든. 사이즈감 비교를 위해서 두 모델의 착용 사이즈와 피팅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팬츠는 이번 시즌 살짝 특별한 맛이 있는 코튼 팬츠 하나 맛보고 싶다 하신 분들께 추천. 아무래도 전체적인 실루엣과 카고 포켓 때문에 캐주얼한 무드, 힙한 무드가 느껴지는 팬츠인 만큼 그냥 귀염뽀짝하게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매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날씨가 쌀쌀해진 뒤 파카, 야상 이런 거가 찰떡일 팬츠. 그리고 카고 팬츠라고 해서 니트랑 매칭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니트 됩니다. 그리고 살짝 어색하실 수는 있지만 부츠 같은 거에 카고 팬츠 살짝 쑤셔넣고 셔츠 허렁하게 입어주고 이런 것도 좀 전 추천해볼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브랜드들의 신상 코튼 치노 팬츠들을 추천드려봤는데요. 다양한 스타일의 코튼 맛 팬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에 맞는 제품으로 구매하셔서 이번 시즌 꼭 한 번쯤은 코튼 맛 팬츠 입어보자! 그래서 입어보시라고 추천 제품들 모두 이벤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제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치노 팬츠를 좀 더 다양하게 입는 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쉬워 쉬워! 괜찮아! 입어보자!